안녕하세요. 블랙쌤입니다. 이번에 볼 어근은 클레임입니다. 클레임은 say loudly, 아주 크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10개 정도의 클레임을 갖고 있는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각각 이렇게 클레임은 보통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클레임은 보통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클레임 같은 경우는 약간 D자가 좀 약간 의역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열변을 하는 말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열변을 토하는. 그 다음에 익스클레임은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고요. 프로클레임은 디클레어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선언하는 그런 행태고요. 디스는 보통 나한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트는 글자 그대로 퀴트, 마치다라는 뜻이죠. 그만두는 거. 그만두겠다는 뜻이고, 카운트는 예, 반대, 맞고소라는 뜻을 쓰이고 있고요. 리클레임은 다시 외치다 해서 다시 물건을 찾는다는 뜻이고요. 클레이머는 보통 시끄러운 외침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개를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임입니다. 뭐 어근 자체가 클레임이기도 하지만 단어 자체가 또 클레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은 크게 소리를 말한다 해서 뭐 이게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 청구를 하는 요구를 한다 주장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새로 구입한 물품이 손상이 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근데 클레임 주장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은 자신의 요구나 주장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쓰이고 요구하다 주장하다. 주장하다가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claim이라는 거고요. compl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claim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나 불만 사항을 지적하고 나서 교환 및 배상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말, 약간 타당성이 있다, 타당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불만을 제기할 때 claim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omplain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관점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불만이 약간 섞여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불만을 얘기할 때 컴플레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요구하는 거는 같지만 약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클레임인데요. 어클레임은 AC, 즉 AD, 어디 어디로라는 접두사가 결합이 된다는데요. 어디 어디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환호를 막 보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8강전에서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스페인을 만나서 예, 0대 0으로 비겼죠. 결국 그 전장전까지 갔다가 연장전 후에 승부차기를 해서 우리나라 선수 5명이 모두 골을 다 넣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넣은 선수가 홍명보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한 20년이 흘렀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복창 감동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클레임입니다. 디클레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크게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열변을 토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전 미국 대통령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연설의 대가다. 연설을 할때 열변을 토하는 사람. 이런 걸 디클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익스클레임입니다. 익스클레임은 예,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는 3.1절 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막 외치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익스클레임은 밖으로 소리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3.1절이 되면 항상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밖으로 말하다. 자, 프로클레임인데요. 프로클레임은 예,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읽는 독립선언을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선언하는 건데요. 프로클레임이라고 씁니다. 보통 이게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 디클레어예요. 이 단어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독립선언을 할때 proclaim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단어 declaim, exclaim, proclaim 지금까지 보고 있는 표현까지 모두 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면 declaim, 기쁨이나 슬픔을 큰 소리로 표현하면 exclaim, 주로 이제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요. 그리고 의견을 법이나 의견을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은 proclaim,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disclaim입니다. dis는 여기서 not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천수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No, no,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disclaim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책임을 부인하거나 아니다라고 하거나 지위를 포기하는 곳에서 좀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자, quit입니다. quit claim은 마치는 거죠. 마치는 건데 끝내겠다. 끝나는 무슨 말이냐면 주장하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겠다. 권리 포기각서네요. 그래서 quit claim deed라고 하면 권리 포기각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권리를 주장하다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앞에 보통 예제가 이제 그만두다라는 거였는데요. 제우스가 왕의 자리를 계속 이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퀴트 클레임 하지 않는 거죠. 제우스가 헤라 몰래 바람을 피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여성평력도 있겠지만 제우스 나름대로의 변명인 점이 이렇습니다. 이 제국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 신들이 싸우지 않고 통치를 하려면 나의 자식이 많이 필요하다 이랬죠. 실제로 올림푸스 12신이라는 제우스 아들하고 딸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영웅 중에도 이렇게 페르세우스와 헤라클레스 등 영웅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우스의 자손이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여성 권력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가 제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권리를, 신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자, 카운트 프레임입니다. 카운트가 이렇게 앞에 접두사구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gainst라는 뜻을 가지죠. 이렇게. against, 이렇게 해서 대항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고 소라는 뜻입니다. 맞아 치고 있네요. 우리가 카운트 펀치라고 하잖아요. 카운트 펀치도 펀치 중에 이제 상대방의 펀치가 들어오는 걸 맞받아치는 펀치, 카운터 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클레임은 약간 의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도 리가 against다, 어떤 대항했는데, 대항해서 큰 소리를 한다는데, 제우스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누군가가 번개를 훔쳐가가지고 찾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번개를 되찾다라는 뜻이 리클레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어디에서 영화 번개도둑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데서 변명입니다. 번개를 되돌려놔라고 포세이돈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놔라, 되돌리다가 리클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클레머입니다. 클레머는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운 외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난 군중이 외침, 뭐좀 물러가라든지. 요구한다, 들어달라든지 이런 거죠. 그 클럴 클레임, 정부에게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성난 군중의 외침, 이 외침이 클레머다. 이렇게 원래 이게 시끄러운 소리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10개 정도 알아봤습니다. 클레임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익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